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멸치가 살을 찌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멸치가 살을 찌우기 위해서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체크를 할 거고요. 일단은 마른 남자분보다 마른 여자들이 살을 찌우기가 더 힘들어요. 골격에서 좀 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일단은 평생 지금 우리 멸치도 30년을 똑같은 체중으로 맞춰진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항상성 깨트리는 거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거기서 가장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는 1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체력,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영양적인 거, 생활 습관 같은 거, 그 다음에 좀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들을 잡아주면서 좀 건강하게 몸에 맞춰진 항상성을 조금씩 깨면서 지금 37, 8인 체중을 38, 9로 높이고, 38, 9에서 39, 40으로 높이고, 거기서 또 유지하면서 좀 건강하게 증량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 91년생 여자. 중학교 때 몸무게도 혹시 생각나? 아니요, 생각. 고등학교 때가 평균? 35에서 37. 20대 평균? 35, 37. 항상 같았고? 네네. 운동 시작을 몇 년도 몇 월에 시작했지? 작년? 아, 근데 처음 시작한 건 좀 됐는데 그때는 어중이 떠중이로 제대로 시작한 거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근데 도중에 한 4, 5개월을 쉬었어가지고. 그럼 2019년 한 6, 7월쯤? 7월쯤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고? 네. 중간에 쉰 휴직 기간이 언제쯤이죠? 지금부터 5개월죠. 운동 시작할 때 체중이 35kg였을 거고, 여기서 더 빠지진 않았어? 운동을 하는 걸로 인해서? 네, 운동을 하는 걸로 인해서 나 한 번도 안 빠졌고 유지는 계속 됐어? 네. 그 다음에 좀씩 올라가서 36으로? 네, 36 갔다가 37 갔다가 38 갔다가, 사실 39도 얼마 전에 찍었었는데 지금 다시 떨어졌어요. 체중계에서 39라는 숫자를 처음 봤고, 네. 이거가 이거 찍은 날 몇 시에 찍 몇 시였어? 밤에. 네. 잠. 이때 루틴이 어떻게 됐어? 식사 몇 끼 했는지랑 운동한 거랑 기억나? 기억나요? 네. 그냥 그날 컨디션이 좀 좋았어? 네, 컨디션 되게 좋았어. 운동도 했고? 네, 운동도 했고. 하체한 날. 하체한 날 혹시 더 많이 먹게 돼? 네. 평균 몇 시간 자지? 최근 1년 동안? 잠이 다 달랐어? 네, 잠이 되게 애매해요. 렘수면은 일단 거의 못했고 4시간에서 7시간은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 근데 원래는 렘수면을 거의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꿈 맨날 꾸고? 네, 맨날 몇 가지 이상의 꿈을 꾸고. 그러면 중간에 4시간 잤을 때랑 5시간 잤을 때랑 6시간, 7시간 각각 잤을 때 컨디션 다 다르지? 다 다르죠. 다 다르지? 네. 근데 7시간이 가장 개운해? 네. 7시간, 8시간 정도? 8시간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길어요? 8시간보다는 7시간을 자고 낮잠을 30분 때리면 좋을 것 같아. 네네. 4시간을 자서 낮잠으로 3시간을 채우는 패턴으로 가면 안 되고 그날의 에너지를 다 보관시켜서 잠의 숙면도를 좀 높여줘야 돼. 근데 필라테스라든지 언니 약간 멘토링 같은 게 너한테 숙면을 유도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네. PT를 언제 받았죠? 총 몇 회 받았는지 기억해? 80회 정도 받지 않았을까? 맨 처음에는 스쿼트나 뭐 푸쉬업 이런 거 아예 못했었고? 네, 처음엔 완전 기초 체력 기르는 거였었고. 지금은 운동의 포커스가 뭐 같아? 지금 전신 같아요. 전신? 네. 전신 근력 증진으로 포커스가 좀 바뀌었고. 근데 제가 조금 하체를 더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너는 너가 느끼기에 상하체 밸런스는 어떻다고 생각해? 하체가 훨씬 발달됐어. 하체가 더 발달됐어? 그럼 상체를 둬야지 왜 하체를 둬야? 하체는 티가 나잖아요. 히트 상체. 그러다가 하체만 커지면 어떡해? 상체 그때 상체 하려고? 상체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우수쌤한테도 약간 자문을 구했는데, 너가 일단 평생 너무 말라 있었잖아. 뭔가 크게 아픈 것도 없었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다고 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너의 그런 피검사 자료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다고 했거든. 네네. 너 정도로 마르면 병원에서 분명히 해준대. 네. 혹시 피검사 받아본 적 있어? 네. 이 건강검진 때 받았는데 그거 갖고 올까요? 여성 호르몬이랑 남성 호르몬 자체의 수치도 몸에서 좀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거든? 근데 어디 너가 장기가 안 좋거나 뭐 기능이 무너져 있었거나 그랬던 건 없지? 네, 하나도 없어요. 위에 점막하 종양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쉴 때 세포검사를 한번 해보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인바디 검사는 언니랑 수업을 하는 날 처음 해보고 네. 혹시 인바디 검사하는 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맨날 맨날 할 거야. 아니? 그러면 저는 처음 하고 그 다음에는 언니랑 수업하는 날 체중을 한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그럼 괜찮죠. 그럼 오케이. 네. 그리고 지금 식사를 패턴을 지금부터 5일 정도 기록을 할 거거든. 네. 모든 순간에 네. 그 타임 스탬프나 네. 아니면 그 시간에 바로 사진을 찍어서 네, 있어요. 언니한테 몇 시 네. 먹은 거를 쭈르륵 보내주면 되거든. 네, 네. 그게 지금 일주일간에 좀 비슷해? 패턴이? 아니면은 불규칙적이야? 엄청 규칙적이었는데 지금 퇴사하고 3일 동안 완전 무너진 그런 근데 다시 이제 뭐 해야죠. 이게 꾸준히가 되게 어려워. 맞아요. 꾸준히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빨리 몸을 더 키우면서 살을 찌울 수 있을 거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야. 꾸준히 안 하면 중간에 무너져서 살이 다시 찌잖아. 반대로 웰치는 살이 빠지고 네. 거기서 그 악순환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네. 부지런히 해줘야 돼. 네. 포만감. 포만감을 1부터 10까지 잡았을 때 항상 7, 8 이내로만 먹어야 돼. 네. 이거를 규칙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포만감과 식사텀을 가지고 식사텀을 2시간에서 3시간 네네. 간격으로 해서 뭐든 괜찮아. 솔직히 너 지금 계속 건강한 것만 먹었지? 네, 맛없는 거. 지금은 맛있는 거 위주로 난 좀 먹었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랑 건강한 거. 그래서 나는 내가 시간 될 때는 너랑 레슨을 한 날에는 항상 맛있는 식사를 할 거야. 거기서도 배 터지게 먹는 게 아니라 평소에 먹는 것보다 운동했으니까 포만감의 정도가 좀 더 올라가겠지? 네. 그 정도까지를 기대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 1년 동안 감기 걸린 적 몇 번 있어요? 없어요. 그 예방주사 다 맞아? 네, 예방주사 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건강하네. 장염도 근데 제가 장이 진짜 막 예민했었는데 이것도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이러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제가 진짜 장이 개복치였어요. 제가 언제 마지막 장염이었냐면 2019년 8월, 1년 전. 그리고 화장실은 하루에 몇 번 가요? 한 번, 한두 번? 아침에는 무조건 가고. 물 얼마나 마시고 있어?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물은 진짜 많이 마셔. 많이 마시려고 노력해? 네. 그 정도면 돼. 근데 물배가 차서 식사량에 뭔가 이제 방해를 준다든지 물로 인해서 약간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것보다 그게 좀 위험하고 자기 전에랑 일어나서 항상 300ml만 추가적으로 먹어주면 돼. 약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취침 기상시간. 12시에 자서 7시에 깨는 거? 7, 8시? 대신에 양질의 잠을 자는 거. 맞아. 12시에 취침을 하기 위해서는 11시부터 11시 반에 자기 전에 너를 위해서 호흡이라든지 너가 좋아하는 편안한 노래를 듣는다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칭, 홈물러 잠으로 그냥 빠져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야. 네. 그리고 7시에 일어나서도 우리 멜치가 좋아하는 과일도 괜찮고 탄수도 괜찮고 움직임을 살짝이라도 하고 뭔가를 먹는 거야. 네, 눈 뜨자마자 막 먹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여기서 한 2, 3시간 뒤면 또 10시잖아. 네. 10시에 홈트 최소한 10분? 20분? 몸을 너무 가만히 있게도 안 돼. 네, 네. 밤 제일 늦게 먹어본 식사 시간이 몇 시야? 자기 전. 그거는 소화기가만 바뀐 거 알지? 그때 역류성 식도염 한번 와가지고 자기 전에 절대 안 먹어요. 일어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언니한테 이제 보여줄게. 5일 동안 멸치가 일어나는 시간. 나랑 연락이 안 되더라도 규칙적인 네. 식사 시간대에 나한테 그냥 툭툭 던져주면 돼. 네. 한꺼번에 보내요? 아니면 먹을 때마다 보내요? 일단은 먹을 때마다 보내고 움직일 때마다 보내. 헬스해도 돼요? 헬스해도 돼요.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순환. 몸에서 각각 에너지 대사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 그리고 너 컴퓨터나 편집 업무들도 나는 그냥 이런 날 시간대대지 밤 이후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네네. 그게 너한테 분명히 네네. 방해가 될 거거든. 네. 근데 진짜 저 편집하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내가 잡아주려고 네네. 하는 거야. 나는 항상 너가 이제 나한테 솔직하게 모든 걸 공유를 하는 만큼 거기서 내가 그 시기 적절하게 피드백을 줄 거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럼 너가 전날에 언니 내일은 좀 늦게 일어날 것 같아 해도 되지. 근데 이게 잦으면 안 돼. 네. 근데 너가 일어나서 아 오늘 뭔가 할 게 많다 했을 때는 이거를 딱 기준으로 잡고 밥 먹을 시간과 운동할 시간을 뺀 다음에 너 스케줄 하는 거야. 이게 1순위가 돼버리면은 너가 생각보다 부지런해지는 거나 이거를 신경 쓰는 게 덜 힘들어. 근데 너가 개인적인 편집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더 만져하고 밥을 어떻게든지 막 우겨넣으려고 하면은 그게 몸에서 안 받을 거야. 이거를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는 것과 먹을 게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없어. 그래서 뭐 먹어야 되지? 여기에서부터가 내 몸이 힘들어. 정신적으로도.
그날그날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런 개운함이라든지 네네. 피로감도 좀 체크를 해줄 거고 아. 운동은 혹시 규칙적으로 시간대가 정해질 것 같아? 헬스? 네, 10시요. 오전? 네. 딱이네. 제가 이거 3시간 먹는 거 하다가 포기하게 된 게 계속 건강한 것만 먹으라고 하니까 맛도 없고 맛있는 걸 챙겨가면서 가야 돼. 하지만 6개의 식사 중에 최소 3끼는 건강한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건강한 거는 더 많이 먹고 건강하지 않은 거는 양을 적당히 먹는 습관을 자꾸 들이면 외식도 편해지고 사 먹는 것도 편해지고 밸런스를 그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 이거에 대한 노력만 해도 진짜 좋아질 거야. 근데 진짜 이렇게 규칙적으로 매일 꾸준히 사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엄청 힘들어. 네. 그래서 내가 도와준다는 거고 내가 계속 피드백을 해주니까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지가 않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너를 도와주고 싶은 가장 크거든 마인드랑 멘토링의 부분이야. 그러니까 너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내가 전화해서 막 웃겨줄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광고등어 뭐 참치랑 어렵지 않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너가 계속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이렇게만 갔으면 좋겠어. 밥 먹었습니까? 몇 킬로냐? 8.5. 오! 이게 그 너 나랑 이렇게 수다 동안 5시간 떨면 이게 또 37로 떨어지잖아. 네. 아까 언니랑 한 2시 반? 2시? 네. 그때 먹었으니까 5시에 언니 머리 감으러 가면 난 또 너 먹을 거 줄 거거든. 그때 먹으면 돼. 그런 식으로. 네. 쉽지? 네. What?